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구기자 떡국이라든지 또 미역 생떡국, 그다음에 다슬기를 이용한 떡국 등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,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생이라든지 불떡국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또 경상도 지역에는 특이하게 태양떡국, 그다음에 역시 굴떡국이 같이 나타나고, 지역의 식재료가 어떤 거냐, 어떤 게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 특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해서 첨새병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설날에 그리고 제례에 빠지면 분명히 안 되는 중요한 음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꼭그한 떡국 한 그릇을 설날 차례상에 올려서 조상께 여러 가지 제례를 올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음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.